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투기발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청취자 여러분, 투자자 모두 반갑습니다. 자, 4월 1일 만우절. 자, 만우절이 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미국 시장은 그대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바로 미국 시장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저게 한국 시장이라면 좋겠는데, 핀비즈닷컴으로 바라보는 미국 증시의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빨갛습니다. 전멸했죠. 전멸. 예, 유가까지 빠지면서 항상 좀 궤적이 달랐던, 그래서 뭐 좌에서 우로 쫙 대각선으로 그으면 구분된다 했는데, 어우 뭐 다 필요 없어. 기술주들 다 빠졌고, 은행주들 다 빠졌고, 반도체 다 빠졌고, 에너지 다 빠졌고, 헬스케어 빠졌고, 뭐 소비재 빠졌고, 거의 다 빠졌어요. 네, 거의 다 빠져서, 네, 아주 아주 전멸한 시장이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물건, 뭐 펩시 뭐 이런 것만 좀 덜 빠졌을 뿐이네요. 그쪽 동네, 그죠? 네, 아주 어려웠던 하루였는데, 자, 오늘 시장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죠. 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바텀 피싱의 단기 랠리는 마무리되고 5월 긴축의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긴축의 시즌을 이제 두려워할 때가 되었다. 4월 달이 왔으니까 말이죠.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하는 양상 보여졌습니다. 3대 지수 살펴보죠. S&P 500은 1.57%, 72포인트 하락한 4,530포인트, 다우존스는 1.56%, 550포인트가 떨어진 34,678, 나스닥 종합지수는 1.54%, 221포인트가 하락한 14,222, 러셀 2000은 0.94%, 19포인트가 하락한 2071.4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이 되면서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시현이 되었고요. 엔화는 반전, 즉 그 엔화 강세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비축유를 대거 방출한다는 소식으로 유가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해석이 안 되는 장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것 같지도 않아. 유럽 시장은 모두 빠졌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빠졌습니다. 그런데 유가도 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나 뭔가 뉴스가 있었죠. 유가는 현재 상당히 큰 폭으로 빠져서 101.12달러입니다. 네, 장중에 살짝 100달러를 깼었죠. 100달러, 예, 살짝 100달러를 깬 것 같은데, 안 깼네요. 100.8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1.0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를 얼마나 방출하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반도체 전망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시현했고요. 이는 이제 그 업종 전망이 나빠지면서 하드웨어 업체들, 즉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DRAM 가격이 연속 하락을 시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되면서 특별히 주요 CPU 칩 회사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모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 이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345%, 2년물은 2.334. 네. 지금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네, 진짜. 네. 거의 없습니다. 1.1BP지, 이게. 1.1BP. 1.09BP. 진짜 없네. 네, 진짜 없고요. 자, 3개월물도 얘기해 드리죠. 3개월물은 0.517%. 3개월물도 앞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평소에 안 보던 3개월물. 이미 5년물은 10년물보다 금리가 높고요. 네. 5년과 30년물도 금리는 역전되어 있습니다. 30년물은 2.453%, 5년물은 2.464%입니다. 채권시장이 이렇게 가격을 프라이싱 하는 데에는 연준이 실패했다, 연준이 실수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연준의 실패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장기 경제 성장률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다. 어제 그 한 그 퇴직했던 연준 총재께서 하신 얘기하고 궤가 비슷한데요. 그런 톤의 생각을 지금 채권 시장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그건 가봐야 합니다. 네. 자, 3월달 굉장히 어려웠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고맙게도 연합인포맥스가 한 달 동안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우지수가 1분기 내내, 1분기 기준으로 연초 대비 4.57% 하락, S&P 500은 4.95% 하락, 나스닥은 9.1%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 떨어진 것 같아도 한국보다 뭐 안 떨어졌네. 한국은 2,977에서 지금 이 정도니까 한국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게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미국 행정부가 선포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대량의 비축률 살포를 선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향후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 최대 1억 8천만 배럴의 원유가 방출될 예정인데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만의 양이야? 얼마나의 양이야? 자,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소환시켜보죠. 러시아가 하루에 수출하는 양이 총 얼마? 400만 배럴. 400만 배럴이고, 자, 이라크가 시중에 다시 핵 합의를 하고 시장으로 와서 뿌릴 수 있는 양이 얼마? 하루 150만 배럴. 그래서 정유시설이 조금 다시 확충되고 정비가 되면 하루 얼마까지? 200만 배럴. 200만 배럴 할 수 있어요. 이란이. 근데 전략 비축유로 쌓여 있는 걸 하루에 지금 몇만 배럴? 100만 배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러시아 같은 정말 큰 산유국이 400만 배럴을 했는데 전략 비축유로 하루에 얼마? 100만 배럴씩. 자, 그런데도 우리가 유의할 점은 WTI는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OPEC 플러스도 뭔가를 해 조치가 있었어요. 네, OPEC 플러스가 5월부터는 원유를 하루에 43만 2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43만 2천 배럴 추가가 아니고요. 43만 원래 증산했었죠. 얼마 원래 증산했었죠? 40만 배럴. 자, 그러니까 5월 달부터는 우리 3만 2천 배럴 하루에 3만 2천 배럴씩 추가로 더 내줄게.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거 세계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자, 오펙이, 이게 오펙 플러스입니다. 오펙하고 러시아까지인데요. 오펙이 옛날에 오펙이다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쵸? 미국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100만 배럴이나 풀죠. 그쵸? 야, 이거 신기한 걸? 그러면 러시아하고 대척 이렇게 척지는 상황도 아닌 거지. 러시아 죽이려면 방법이 있죠. 오펙에서 증산한다고 딱 발표해. 러시아 못하는 거 우리가 해줄게. 뭐 잃어버리면 유가 폭락하면서 러시아 아무래도 그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전쟁을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할 건데? 그렇죠? 이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세계사에서 중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최근에 또 그 뉴스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위안화로 결제해 줄게, 이런 이야기. 자, 이거는 달러 패권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브레튼우즈 체제를 끝내고 나서 그 석유 결제가 달러 결제로 통일되면서 천하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명백한 천하 통일이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유가가 아무리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고 뭐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역시나 에너지의 중심은 여전히 석유인데, 이 석유의 결제를 흔드는 일이 과연 벌어진다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 패권이 흔들리는 거죠. 미국은 종이 주고 물건 받잖아. 종이 주고 물건 받아. 티켓 주고 물건 받아. 티켓은 내가 발행했어. 내가 발행한 티켓을 주고 물건 받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재미난 상황들이고요. 자, 지표 발표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부 2월 근원 PCI 지수 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근원 PCI 가격 지수고요. 전월 대비 5.4% 전년 대비 5.4% 상승했고 전달 대비 5.2% 상승했습니다. 근원 PCI가 5.4% 나온 거는 지난 그 83년 4월 5.5%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상치는 5.5를 예상을 했고요. 근원 말고 그냥 PCI 가격 지수,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그냥 PCI 가격 지수는 근원은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거죠. 변동성이 큰 걸 뺀 걸 근원 PCI라고 그러고, 이걸 다 포함한 PCI는 전년비 6.4%, 전달비 6.0%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198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입니다. 자, 러시아 침공 사태들 보도록 하죠. 키이우를 에워쌌던 러시아 군의 20%가 병력을 이동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병력을 뺀 게 아니라 재배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활동을 축소하겠다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이우에 대해서 공격을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휴전 협상할 때 이쪽 고지, 그 강원도 고지는 정말 난리가 아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쟁은. 자, 우크라이나 집권당 대표인 다비드 하라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 협상이 금요일 온라인 형식으로 재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른 지표들도 보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전주보다 1만 4천 명이 증가한 20만 2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좀 지난주도 낮았기 때문에 낮게 예상이 돼서 15만 5천 명 예상했는데요. 전주보다 주간 실업 청구자 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지난주가 그 19만 대였잖아요. 그게 그 얼마나 적었냐면 아니구나. 18만 후반이었구나. 네, 18만 후반이었는데 그게 69년 9월 이후 최저치였으니까요. 50몇 년 만에 최저치를 한번 찍었던 거죠. 네, 그만큼 미국의 고용 상황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급과 지금 뭐 이렇게 늘어났다고 19만 명, 20만 명이라고 해도 고용 상황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감원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3월 감원 계획이 나왔는데요. 21,387명 발표했습니다. 전월 15,245명보다 40.3%가 증가했다. 네. 근데 이것은 백신 접종 거부와 상점 폐쇄 등의 영향을 받고 감원 계획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도 나오고 있고요. 공급자 관리 협회 ISM의 시카고 연방 준비은행과 함께하는 공급자 관리 협회 ISM 구매 관리자 지수 PMI 62.9가 나왔습니다. 3월. 네. 전월 56.3이었는데 전월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62.9, 예상치 57,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구매 관리자 지수는 살아있네요. 네, 자, 기업 뉴스로 이제 들어가 보죠. 오늘 기업들 주가 흐름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7%가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빅테크들 모두 1%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고, 알파벳, 메타는 2%대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나 가장 안 좋은 것은 반도체 주식이었는데, 반도체 주식들 하나 살펴드리면, 퀄컴이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0.06% 상승한 것 빼고는 거의 전부 빠졌는데요. 인텔이 3.7%로 꽤 크게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6,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2.98, 램 리서치 2.08, KLA 2.04, ESML 2.43% 빠졌는데, 엔비디아 1.46. 자, 근데 AMD가 8.2%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 AMD에 대해서는 바클레이스가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근데 인텔하고의 경쟁에 의해서 빠진 거면 인텔은 안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인텔도 3.7%.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일단 모건 스탠리가 PC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했습니다.
델과 HP의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요. 이로 인해서 해당 기업 주가가 각각 7% 6%대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D램 현물가가 11일 연속으로 현재 하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2020년, 2021년도에 노트북을 다들 많이, 저도 바꿨는데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노트북은 핸드폰은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 많게는 4년, 5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노트북은 아무리 빨라도 2, 3년은 쓰잖아요. 바꾸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보다는 교체 주기가 훨씬 느린데,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워낙 많이 노트북이 팔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메모리 업체들도 그렇고 CPU 업체들도 그렇고 서버 쪽은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서버 쪽이 뭐 죽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서버 쪽이 갑자기 뻥튀기 하려면, 서버라는 것은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이죠. 그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이 뻥튀기 하려면 메모리,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이 빵 증가해야 되는데, 데이터 용량이 증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저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확대니까 AR, VR 기기가 펼쳐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애플이 열처리 문제로 인해서, 열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애플의 AR, VR 출시가 연기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서버 그 클라우드 업체들의 얘는 나쁜 소식이다. 그 설비 증설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애플의 AR, VR이 도입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플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기가 점점 많아졌죠. 거의 모든 그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를 만들잖아요. 스마트폰, 노트북, 그냥 PC, 그다음 그 웨어러블, 그다음에 여기에다 AR, VR까지 가세가 된다면 구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기업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렌탈 서비스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되어야 클라우드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1.6% 빠졌는데, 이거는 거대 업체들이 과점 시장을 유지하다 보니까 가격 하락이 크게 안 나와서 메모리 업체들은 하락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페드워치가 보는 5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5월 50bp 인상 가능성 68.8%, 6월 가능성 63.5%, 75bp 인상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10% 정도까지 올라, 75bp 금리 인상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월 달에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의 상황들 주시하고 있죠. 보고서를 낼 정도면 많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어제 보고서만 얘기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연준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금리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장기금리차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네. 가지고 있는 장기물을 시장으로 내다 판다. 아니면 만기 종료시킨다. 이런 상황들이 오겠죠? 예. 네. 그래서 양적 긴축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장단기 금리가 단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장기로 가면 영향을 미쳐요. 이건 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그 테드 금리라고 있습니다. 티빌 본드하고 유로 달러, 그 우리 나침반이 영국의 리보 금리하고의 금리차, 그 우리 리보라고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그 테드 금리 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벌어지면 은행의 대출 여건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42bp예요.
29일날 45bp였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벌어지면 은행들의 실질적 대출의 양이 줄어든다.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은행의 대출 여건이에요. 핵심이. 장단기 금리차 보는 이유의 핵심이 근원적인 이유는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은행이 대출을 할 거냐 안 좋으냐가 핵심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빨리는 거죠. 민간 쪽에서의 유동, 공공 쪽에서의 유동성 빨리는 거는 그 문제이긴 하지만 시장이 받아낼 수 있지만 민간 부분에서 유동성이 빨리는 거는 뭐 시장이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T-bill본드 금리도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준은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양적 긴축을 굉장히 세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75bp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50bp 빅스텝을 하면서 양적 긴축을 생각보다 세게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5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양적 긴축을 세게 할 경우 신흥국 증시가 좋을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건데 5월 초니까 4월 중순부터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4월 중순에 영향권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4월 첫날부터 너무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다. 한국 주식은요 2600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안 빠지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충분히 싸고 전년 대비 실적 감소가 없으면 뭐 굳이 뭐 더 빠져야 되는 이유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